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1분입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에 이제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또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자 또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발전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진행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이죠. COP26에서도 예. 이런 주장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449개의 시민단체가 원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그 성명 내용부터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이런 주장들이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 성명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핵발전은 기후위기에 잘못된 해결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닌 이유로는 더럽고 위험하고 또 지속 불가능하고 부정의하고 느리고 비싸고 안보를 위협하거나 또 노후화되고 입증되지 않은 것 그리고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근거로 설명을 했고요. 네. 한국에서도 총 66개 시민단체가 성명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먼저 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OX. 답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혹시? 배출할 것 같은데요? 오, 네. 네. 맞아요? 눈치가 너무 빠르세요. 많은 분들이 이 66개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이유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서두를 뗐죠. 네. 원전은 이게 청정에너지원이다. 온실가스를 아예 배출하지 않을 것이다. 무탄소일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답은 X이고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원은 모두 온실가스를 배출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배출하지 않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아니, 일단 태양광조차도 네, 재생에너지도 네, 태양광과 양이 얼마나 크냐 적냐의 차이뿐이다. 그렇죠. 네, 맞아요.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과 또 농축 가공의 단계서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해체 그리고 핵폐기물이 또 10만 년을 격리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올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그렇죠. 또 그런 네. 위험한 문제들도 있고요. 이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 이 전 과정을 살펴봤을 때도 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도 10년 내지 19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죠. 매우 길어요.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했다면 같은 이런 발전원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놓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무탄소, 저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얘기를 하는 측에서 보면 원전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이 경제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균등화 발전 비용. 모든 발전소를 설계하고 또 건설하고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또 폐기에 이르는 그 전 과정을 네. 비용의 측면으로 총 발전량이 나누는 발전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하네요. 비용을 얼만큼 들여서 얼만큼 네. 발전을 했느냐. 네. 맞아요. 네. 이 발전 원가, 이 균등화 발전 비용이 여러 보고서에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이랑 유럽연합, 중국, 인도가 2040년에 도달했을 때는 원전의 이 발전 원가가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이미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발전 원가,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서 2030년에 어느 정도의 발전 원가가 나올 것인가라는 살펴봤는데 원전의 이 발전 단가가 약 12% 정도 더 비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소의 전 과정을 다 살펴봤을 때 사실상 재생에너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의 발전 원가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원전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것도 좀 살펴보죠. 이 발전 원가를 뭐 석탄 발전 이런 건 어떤가요? 아, 석탄 발전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 금융계에서도 이 석탄 발전은 이미 좌초할 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탄 발전에 투자를 하는 그 금융기관은 우리가 더 이상 뭔가 이렇게 금융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미 못 박은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석탄 발전이나 뭐 여러 석탄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발전원들은 이미 좌초할 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성이 이제 점점 떨어진다. 그렇죠. 원전도 약간 그거에 이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좀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성을 따져봤고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도 살펴봤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후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좀 뽑고 싶어요. 기후위기에 취약하다. 네. 이게 그 사실 각 나라에서 또 국제신용평가서 이런 곳들에서 이게 기후위기 리스크가 얼마나 될 것인가 발전원별로 좀 살펴보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2020년 8월에 보고서 하나 냈는데요. 미국 원전의 기후위기 리스크를 분석을 한 결과 미국 내 대부분의 원전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원전이 냉각수 취수가 용이한 그런 해안가에 위치를 해 있잖아요. 일본도 그랬죠. 그렇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폭우나 태풍이나 해수면 상승 등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2018년도 여름 폭염을 거의 대부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한국 진짜 더웠잖아요. 근데 이 해는 정말 전 세계가 거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펄펄 끓었었거든요. 앞으로도 또 그렇겠죠. 그렇죠. 또 프랑스도 상당히 많이 더웠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프랑스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 원전 4기를 가동을 중단을 시킨 바가 있었고요. 같은 해에 핀란드에서도 원전이 이제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원자로 출력을 좀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냉각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한국도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도요? 네. 지난 2022년도 50여일을 기억했던 장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죠. 너무너무 길었죠. 그렇죠. 이 장마로 인해가지고 같은 해 7월에 이 내린 비 때문에 송전설비 두 곳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고요. 이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반도로 덮쳤던 태풍 두 가지 기억하실 거예요. 마이삭이랑 하이선 있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고리원전이랑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 총 8기가 일제히 가동정지가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신고리 3, 4호기는 침수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도 사실 기후위기 리스크에 결코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앞으로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에너지원이면 더욱 좋겠다. 아마 그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점검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게 또 하나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사실 올해였어요. 올해에 이제 하늘 1, 2호기 원전입니다. 원전 하늘 원전 1, 2호기가 갑작스럽게 가동이 중단한 일이 있었거든요. 왜요? 이게 이유가 살파라고 하는 해양 생물인데요. 이 대형 플랑크톤의 일종인 그 생물입니다. 네. 보통 독도 주변이나 남해에 서식하는 이런 해양 생물이 이 살파가 그 하늘 1, 2호기의 원전 취수구에 대량으로 유입이 된 바가 있어가지고 취수구에? 네. 취수구에 엄청 막 89톤, 100톤 가까이 이 해양생물이 그 취수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전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출력을 저하시키고 가동을 중단시킨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대형 플랑크톤이 나타나는 이유를 좀 살펴봐도 사실 이 경북 울진이나 독도 주변에 원래 해양생물이 많기는 하지만 이 대형 플랑크톤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 해수면 상승이랑 또 해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국도 물론이
뿐이고 지금 사실 원전이 위치한 그 모든 공간에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리스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또 한국은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고요. 고리원전 단지, 부산에 위치한 고리원전 단지 같은 경우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거든요. 세계 1위. 네, 또 주변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요. 이게 끝으로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또 이상기후가 늘어날 것으로 너무나도 예측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원전은 정말 안전한가요? 그리고 정말 기후위기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물음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빨리 다른 에너지원들을 좀 개발하고 거기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에너지를 쓰는 양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그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네,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팀장과 함께